2월 4일 울진군 소방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진 소방서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울진군 평해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평해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안았습니다. 이날 방문은 김진욱 울진 소방서장과 함께 김성찬 정미화 의용 소방연합회 대장, 강윤석 소방행정자문단장, 김종태 소방안전협의회장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문하여 평해 노인요양원에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진욱 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 명절 화재 안전대책 추진으로 훈훈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 소방서는 설을 앞둔 지난 2일과 3일 울진 바지개 시장과 죽변 시장, 후포 삼류 시장에서 소방 공무원 36명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소규모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소규모 단위로 각 부서들이 단위 시간대별로 분산하여 장보기를 진행했습니다. 김진욱 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울진 소방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 및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월 4일 울진 소방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